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땜생상담소 가서 2시에 시작을 했는데 4시간을 얘기했죠. 방송 15분이 돼서 나오는 마술. 땜생상담소에 제가 맡겼던 고민은 샌드박스 소속인데 샌드박스 팀은 응원 안 하세요? 저한테 샌드박스를 응원을 하고 그 어떤 것도 뭐 보내준 적이 없는데요. 근데 그걸 주면은 갈아탈 마음은 있어요? 없죠.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샌박에서 굉장히 잘하는 원딜러가 있었는데 어, 내보내구나. 네. 아...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래서 승우아빠는 샌드박스에 대한 불편함을 MBC 회원이 방송하는 도네이션 날린 적 있어요? 맞죠. 어. 저는 그때는 그 개인 방송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그냥 LCK를 챙겨보니까 네. 보다가 그냥 한 거예요. 팀이 이겼을 때. 근데 그게 이제 차후 개인 방송을 시작하는데 팬들의 역으로를 좀 가지고 오기 위한 입법자가 아니었냐. 제가 무슨 얘기를 한들 뭐 믿겠어요. 이번에 좀 하나 됐구나. 아니 내가 안 그랬다 그러면 믿을 거냐고. 어, 그러니까 굳이 뭐라고 얘기한 거잖아. 이미 그렇게 정해져놨어. 어. 이 사람은 나중에 하려고 여기저기 다 뿌리고 다녔어. 제가 어떤 말을 한들 이러다가 아 몰라 몰라 그렇게 생각하세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어. 그러면 진짜 그랬다고 놀래. 원래 사람의 사고가 그래 원래. 아니 앰비션님이나 울프님이나 다 와서 제 채널에도 돈을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먼저 뿌려놨으니까. 아, 그런 건가? 아 그거는 품맛이 내 결혼식에 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복수인 거지. 추기용 느낌이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 와우죠? 와우 슈카레 공대에 있진 않았죠? 제가 공대장이죠. 아 공대장이셨어 또? 지금도 공대장이죠. 클래식 하고 있습니다. 와 와우 클래식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럼 슈카님이 했던 얘기를 들었을 때는 뭐 네. 리스펙 할 정도의 아니면은 보스 트라이만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 매일 하고 그 보스를 잡기 위해서 그 앞에 5시간 6시간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거 그 경쟁사의 내부 시스템을 알 수 있는 저기는 저런 느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근데 사실 공장은 진짜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예전에는 거의 일주일에 5-6일 했어야 됐으니까. 아... 지금 사실 그 하시는 분들이 다 나이대가 있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아, 게임과 같이 늙으셨기 때문에. 그럼요. 그분들은 일주일에 5일씩 못하죠. 그럼 집을 나가셔야 되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하루 정도. 최악의 게임. 최악의 게임이요? 와우. 이해된다. 이해된다. 아니, 너무 인생이 갈려가지고. 그러니까. 공대 이름이 뭐예요? 정시출석이요. 클래식을 하면서 다시 공대를 만들었는데 39명 네. 기다렸는데 한 명 늦게 오면은 나머지 수십 명이 기다리는데 네.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네. 칼같이 지켜가지고 네. 깔끔하게 하고 네. 평소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그거 한 몇 시간 해요 그러면 그렇게? 그 사람 한 시간 반이면 끝납니다. 지금 다들 노하우가 생겼어요 20년 동안. 어떻게 하면 어떤 식으로 노하우가 생겼어요? 그 패턴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이쪽으로 다 고인물이 돼가지고 네. 뭐 이쪽으로 오겠군 약간 이런 느낌. 어, 여기서 점프해주고 막 이런 느낌. 와우가 만들어낸 병이 있었잖아요. 점프 버튼 누르는 네, 바닥 피해 그런 것도 있고 점프 계속. 칼짓이 없으면 계속 점프만 해 계속 이러고 있어 계속 왜? 왜? 그냥 마을에 가면은 네. 이게 약간 습관성이 아 그냥? 그럼 오프라인에서도 만나요? 안 만나죠. 20년 전에 네. 그런 것들을 다 해봤던 분들이 네. 다 쓸데없음을 느낀 거죠. 오프라인 패턴 뭐가 있어요? 만나면 대충 고기 먹다가 주구장창 아이템 얘기만 잔뜩 하다가 그냥 어색해지면 한둘 떠나고. 그런데 가면 또 인연을 만날 수도 있잖아. 이게 아, 예를 들면 꼭 그래. 거기에 커플 하나 탄생해서 결혼하고 그래. 어 그런 거 있습니다. 네. 실제로 거기서 만나가지고 결혼하신 분들이 네. 이제 애를 재우고 레이드 하시죠. 아, 맞아 맞아. 아, 네. 애기가 나왔었는데 스물 몇 살이에요? 25살이죠. 아이가 게임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은 좀 없으시겠어요? 저는 상관없죠. 어, 엄마는? 어, 원래는 신경을 쓰다가 본인이 편해질 수 있다는 걸 느꼈죠. 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가장 뿌듯했던 순간. 야, 이게 방송에 나갈 줄 알고. 보통은 아이 얘기 나오잖아요. 아이보다 바로 더 위, 결혼한 일. 아. 저는 뭐 승우보다는 승우 엄마. 오, 어, 저도 그래요. 아내와 아이예요. 아내. 지금 방금 이게 내 부인 아내예요? 아니면 대답 아내의 아내예요? 어떤 거야? 나 뉘앙스가 달랐는데 지금. 대답 아내. 왜냐하면은 좀 사람이 많이 바뀌었어요. 결혼하기 전에가 네. 제가 좀 약간 인간이 아니었어요. 왜? 공대장의 요리사니까 약간 좀 미친놈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되게 날카롭고. 아 진짜? 실제로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예전에는 훨씬 더 인상이 더러웠으니까. 그거 어떻게 만나셨어요? 주방에서 일할 때 그 아내는 주방이 아니었고 인사 담당이었고. 아 사내 커플. 굉장히 싸웠습니다. 노조위원장 같은 짓을 많이 해가지고.
복지 차원에서 뭐 개선해달라, 처우 개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부르짖다 보니까 사이가 안 좋았어요. 막 쌍욕하고 막 이제 아내가 막 울면서 본부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목진아 새끼 때문에 일을 못 하겠어. 저 사직서 쓸게요 막 이래가지고 본부장님 전화가 넌 새끼 대체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한밤중에 이렇게 전화 오게 만드냐 막 이런 얘기 듣고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사내연애를 하고 3년 했는데 아무도 몰랐죠.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은 그 감정이 언제 생겼냐 이거죠. 주방에 네. 워낙 싸내온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쵸. 성격 안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성격이 되게 착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한동안은 좋아지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제가 시비를 안 걸었죠. 아~ 직원이 지랄하면 제가 쳐냈죠. 괜찮은 뭐 아 이런 아 왜 요즘에는 나한테 뭐라 하지? 약간 이거 한 번에 자기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제가 한 번에 추한 짓을 했죠. 새벽에 찾아갔죠. 아 그냥 잠깐 내려올 수 있느냐? 거기서 저기 앉아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1일 막 이렇게 SR 아 그거는 그 다음 주에 데이트를 할 때 되게 고리타분하게 남산 가서 했죠. 남산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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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 몇 달 지나서 가잖아. 그 전체가 다 사라져 있어. 맞아요. 그거 새로운 판으로 몇 달 뒤에 가서 여기 통으로 없어졌어. 통으로 바꿔놨죠. 두 번째, 나 인생에서도 가장 컸던 실패 또는 좌절의 순간은 언제인가? 당연합니다. 게임을 알게 된 것. 저는 게임에 시간을 너무 갈아놨습니다. 제가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키면은 멈추지 못한 적이 너무 많아요.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가냐면은 이제 편집을 하려고 이제 제가 영상 제가 편집을 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개인 방송을 켭니다. 다른 분들 거를. 그분이 갑자기 이제 하스스톤을 하는 거예요. 재밌어 보이는데? 나도 키는 순간 갑자기 4시간이 사라져 있는 거죠? 아이씨!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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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나갈 것 같아! 어떻게 하는 거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남들보다 내가 잘하는 거, 나의 장점은 추진력. 내가 좀 광적이에요. 광적이라고? 뭐 해야 되면은 그날 해야 돼요. 멍치지 마요. 아까 뭐 편집해야 되는데 하수수순 하고 있었잖아. 아 뭐 그거는 그거는 하수수순을 지금 해야 되겠다. 당장 해야 된다. 그 저주, 그 저주예요, 저주. 빠바빠. 이거 갑자기 무슨 게임 BGM이 막 멋있게 들리고. 그럼 그것도 주진 네. 얘기다? 당장 해야 되니까. 당장 하자. 합리화를 잘하네. 나의 취약점, 치명적인 단점은 네. 식탐과 네. 멘탈. 제가 되게 유리 멘탈이라 가지고. 어떤 면에서가 제일 약해요? 이제 게임 못한다는 소리 들으면 짜증나. 아까 여기 들어가 게임을 잘하는 거 같지 않나? 잘하지 않으니까 더 열받는 거 못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만 좀 하라고! 약간 이런 나도! 나도 한다고! 내가 잘했으면 프로를 했겠지 새끼들아 막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만 좀 해놓고 요즘 나의 최고의 스트레스의 고민은 네. 언제까지 유튜브를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제가 뜨고 싶었던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 또 네. 그렇구나. 아. 지금이야 뭐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상 몇 개 잘못하면은 아, 그런가? 금방 거의. 교체될 수 있겠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꾸 이제 방송에 무리수를 두고 완전히 방향성이 나갔는데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자극적인 요리를 해야 된다든가. 저 같은 경우야 뭐 난리 났거든요. 내 상담 한번 들으면 진짜 모든 고민이 다 사라진다. 네. 그냥 요거 같은 경우 난 또 뭐가 난리 났나. 아, 나 자기 자랑하는 줄 놓쳤잖아. 자기 자랑 타이밍이에요. 요즘에는 하도 빨리 자르니까 안 들키게 시작해. 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겜생 상담소 고민 해결 부분은 싹 봤거든요. 아, 네네, 대체 무슨 얘기를 네네, 하시는 네네. 거예요? 네네. 들어볼게. 저는 뭐냐면 나 자신을 믿을 때가 됐다. 아, 그래. 유튜브가 나를 좌지우지하던 때는 언제냐? 요리 만드는 승우 아빠였을 때야. 하지만 지금은 유튜브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팬들이 좌지우지하는 거지. 그렇지. 많은 분들이 계신 거 아니야.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그런 고민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재밌을까? 내가 더 즐거울까? 그게 내가 항상 비교하는 거지만 65만이면 웬만한 그 시 인구야. 뭐 창원시 같은 데 가면은 시장님이야. 뭐 어쩌 얼추. 그 정도의 자기 구독자를 보유하고 그분들과 소통한다라는 건 이미 이제 자생력이 있지 않겠나. 어때요? 지금 요 느낌의 어떤 고민 상담 어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은 확실히 어떤 영상을 올려도 봐주시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구독자가 늘어나면 따라가지고 그런 거에 용기를 많이 얻는 편이라가지고 네.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의 꿈과 목표, 오랫동안 개인 방송하는 거.
최근에는 라이브 하면은 막 많이 보시긴 하거든요. 네. 사실 저는 많이 보는 것보다는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좋아가지고 물론 이제 시청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렇죠. 같이 즐기면서 하는 방송이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시청자를 막 죽이는 편이죠. 저 시청자를 죽여요? 게임 아. 방송을 안 볼 사람은 나가라 그러죠. 아, 그러니까 왜 요리 안 해요? 네, 그러면 뭐 아, 지금 요리는 끝났습니다. 아. 약간 이게 유동성 있게 요리 방송을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를 요리해 드릴게요. 이런 거. 오. 이런 거 은근히 시청자들이 좋아요. 좋아한다니까. 나이대가 있어서. 어. 그러니까 어라는 그 이 액션이 딱 들려올 때. 희해. 맞아 맞아. 성공했다. 됐다. 되겠다. 하나 또 긁었구나. 여기까지. 자, 오지엔 시청자로서 오지엔에게 해주고 싶은 말, 충고. 진짜 진심을 담아서 허강주를 켜랑 다시 보고 싶어요. 아~ 이게 민심입니다! 아니, 허강조르 팬들 중에 이렇게 찬란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아, 허강조르가 승우 아빠 그 주방 가갖고 요리도 좀 하고, 그럼? 그러면서 콜라보 해갖고. 그렇지. 안 쓸 게 뻔해. 단지.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꽉 부활해서 초대를 할 테니까, 아, 네. 지금 현황에서 연락 오면 절대 나가지 마라. 허강조르가 딴 데서 하면 꼭 와줘. 알겠습니다. 소름 돋게 강피대 앞에 앉아있을 수도 있어. 그 섭외를 받았을 때의 기분과 네. 녹화를 끝내고 낸 지금 현재의 느낌. 저 사실 여기 오려고 어제 그 오늘 걸 다 편집을 해놨어요. 어, 하스톤 안 하고. 하스톤 안 하고. 어제 약간 좀 새벽까지 오늘 거 올린 거 다 미리 예약 걸어놓고 왔는데. 대박이다. 그 정도로 되게 한번 나와보고 싶었던 거. 진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나와주셔서 우리 너무 감사한데 진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섭외 딱 들어왔을 때 어떠셨어요?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무조건 나왔다. 아~ 자, 그리고 이게... 기왕 나온 김에 네. 조현민하고 저하고 나중에 낚시하러 갈 때 배운탕 끓이러 왔어요. 지금 잘 섭외를 하세요. 불만 갖지 마요. 계속 와 내일 5초도 안 했는데 이분이 진짜 나한테 왜 댓글을 다셨죠? 와 고맙다 뭐 이런 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영화 크리에이터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두클립이라고 좋아하시는 분인데 콜라보 뭐 이런 거 온라인 그분이 이제 얼굴 없는 유튜브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서빙을 하는 거지. 다음 영상은 허진님하고 여수 가서 매운탕 끓여 먹고 화 많이 나 지금 봤어. 강 PD 그 마스크 안에 시옷비옷 바람이 보였어. 같이 그 녹화 끝났는데 네. 어떠셨어요? 그 방송을 제가 사실 혼자만 찍어가지고 좀 여러 명이 찍는 걸 낯을 가리는데 그거를 좀 없게 만들어주셔가지고 너무 편했어요. 다른 게스트분들이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근데 여기 왜 잘했어요 스티커밖에 없죠? 안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불편한 얘기가 오신 분입니다. 드리고요. 일단은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만나고 싶은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만나보시니까 네.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른가요? 아, 좀 다른 건 있어요. 어떤 부분이요? 아, 그건 비밀입니다. 좀 안 좋게 다르신가 봐요. 아, 뒤에 계시잖아요, 지금.